할렐루야!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육신의 손에 안 잡혀도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내 생각보다가 내 느낌보다가 더 사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끝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1대1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되 병든 육체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이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 치시고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기다리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와요. 주님 다시. 고도 시켰네. 기쁨 잠을 깨려라. 나 팔 불며 오시던 신
시간까지 끝까지 앉아 계시나요? 아, 갈 집이 없구나. 주먹지어야 또 김치국을 한 그릇씩 내놨다. 옆에 좌우해봐요. 너 오늘 복 받았다. 이게 끝장을 잘 봐야 돼. 끝장을. 그게 한국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끝장을 잘 봐야 된다.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딨냐? 끝장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적인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끝장 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까보면 죽어 해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야. 끝장을 끝장. 주먹 다 지어요. 다시 옆에 좌우 해봐자. 끝장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끝장을 보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성경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거든. 사람들이요 성경을 첫날 읽어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야. 아주 쉬운 성경을 지 혼자 아는 척 하려고 아주 어렵게 가르쳐. 그래서 성도들 다 망쳐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 구조를 창세기 1장에 전체 다 박아넣어놨어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게 성경 전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으로 설계를 했어요.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창세기 1장에 미리 다 박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곱 가지야. 믿습니까? 이후로 창세기 1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말 안 해요. 성경은요 딱 하나님이 판을 짜면 요것이 계시록 22장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복음의 구조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라 불러? 예수. 예수, 예수. 따서 예수.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그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번 말해도 똑같은 말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 복음. 뭐라고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 안 하려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것이라 그랬지. 누구에 관한 거? 자기. 복음 외에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전체 지구촌 교회가 이슬람한테 졌느냐? 미치겠어, 미치겠어. 응? 특별히 유럽, 미국도 이슬람한테 지금 질듯 말듯 해. 응? 어떻게 참 복음이 사이비요 가짜요 사탄인 이슬람한테 지냐고.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되겠냐. 2000년 동안에 신학자들이 개판을 친 거야. 목회자들이 개판을 친 거야. 신부들이 개판 친 거야. 그래서 이슬람한테 쳤다니까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겨야 돼. 다시 우리가 역전승해서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지구촌에 이슬람 싹 몰아내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어떻게 종교들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뭐 새해에 뭐 세상에 뭐 각 정당에서 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뭐 이슬람으로 다 합해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며. 또 뭐나 뭐 남자와 여자의 합해서 이름으로 내가 미국 와서 욕을 해서 미안한데 야 이 개새끼들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서 이 개새끼들아. 근데 그런 걸 듣고도 또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이 정상적 기독교인들은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요. 나같이 강화문 광장에서 의로운 분노로 튀어나가야지.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죽여. 이래야 복음이 너 속에 있다는 증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의 분노도 안 일어나고 멍청하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게 독일의 티빙겐 대학에서 온 1920년도에 이 미국 교회가 타락한 것이 오래 안 됐어요. 내가 25년 전에 토론토에 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내가 집회했던 그 교회 밑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또 들려. 그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캐나다 현지인 교회를. 그래서 본교회 목사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밑에서 자꾸 시끄럽게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나는 현지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동시에 부흥회를 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왜 같은 날짜를 잡았냐고. 왜 이 주간에 왜 미국 교회가 밑에서 왜 또 부흥회를 하냐고. 다른 주간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부흥회하는 거 아니라 그래. 근데 왜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나이트 클럽으로 빌려줬대. 자 이게 25년 전이야. 빌려줬다는 거야. 뭘 우야우는 미국은 더하지. 맨하탄에 가봐요. 교회가 변해서 술집 된 거 있어 없어? 그것도 모르고 사나? 미국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냐고. 아니 교회가 술집 된 게 한두 개냐고 지금 맨하탄에 말이야. 그러면서도 정상적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나만 안 그러면 돼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는요 같은 범죄자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때 그 원래 본교회 주인 그 캐나다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빌려서 부흥회하는 한국교회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게 되었어. 내가 따졌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나이트클럽으로 빌려주냐 그랬더니 헌금이 유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한국교회도 조심하라 그래요. 그때 미국 목사님이 그 뭘 조심하냐 그랬더니 날 보고 미국과 캐나다 교회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뭐 신학교에서 주소 들은 게 있어서 그게 저 무디 시절 1800년도에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리니 에드워드 조나단 그 시대가 전성기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씨를 심었고 이게 꽃이 피어서 만개한 것은 언제냐. 1930년도부터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더 극렬한 표현은 뭐냐. 케네디 대통령이 일어날 때까지가 가장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미국의 250년 역사상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불과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케네디가 돼도 1960년대 초 그때까지가 가장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되고
수기도문 띄어. 사도신경 띄어.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못 가르쳐. 자,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미국에서 건너온 성가대 출신 비틀전지 뭐 비처럼지 이 자식들이 건너와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짜그닥짜그닥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일날이 됐는데 애들 보고 오라고 부모님들은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랬고 비틀전지 개새끼인지 음악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프로야구 스포츠 프로야구 아이스하키 뭐 미국식 미식축구 있잖아 미식축구 전쟁이 붙은 주일날 전쟁이 붙었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잔해를 놓고 싸움에서 졌다는 거야.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야. 미국 교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 조심하라는 거야. 교회 무너지는 거는 순간적이라는 거야. 순간적이라는 거야. 내가 이 말을 들은 적이 25년 전인데 한국 교회 1,200만 벌어놨다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한국 교회만큼은 지구촌에서 지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청교도 운동을 뉴 퓨리턴 무브먼트 운동을 극렬하게 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달렸으니까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붙잡고 30년 동안을 제가 여기 송병기 목사님 여기 아까 낮에도 왔다 간 김원기 목사님 베제스아 교회 또 안찬희 목사님 이분들로 내가 그 보스톤에 청교도 배가 처음 들어온 그 프리마스 항구 가봤죠? 아 불쌍하네 그냥 미국 살면요 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거기를 가서 내가 그 영어로 된 간판을 다 통역하고 읽으라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읽어서 읽어서 그래서 간판에 그 영국에서 온 그 과정을 나보고 통역해 내가 통역해서 좀 읽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는 영국의 프리마스 항구에서 출발했다. 이게 청교도야 출발했는데 처음에 어떤 문은 갈로하고 105명, 102명이 출발했다. 근데 건너오면서 절반이 죽었다. 왜? 주일날이 되면 배를 항해를 안 하는 거야. 주일날이 되면요. 닻철 내리고 돛철 접고 주일날은 안 간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 망망 바다에서 예배만 드려. 이걸 가리켜 청교도라 그래. 이거 교회요. 이거 개판돼버렸어. 이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절반이 죽었어. 죽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왜? 남자가 죽고 여자가 살고 여자가 죽고 남자가 살았으니 가정을 재편하는 것이 주의 뜻이냐 각자가 다 과부하고 호래비로 사는 게 뜻이냐인데 응답을 받아요. 다시 가정을 재편하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서 해서 누구는 누구의 아내가 되다 누구는 누구의 아내가 되다 이게 다 써여 있어 거기에. 그래서 다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왜 무너졌냐 말이야. 왜 도대체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미국 교회는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한인 교회는 무너지면 돼 안 돼? 동성애 하면 돼 안 돼? 목사 그만두라고 동성애해도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 목사를 그만두라니까 왜 교회를 붙잡고 밥 처먹고 살라 그래 이 개자식들아 그렇게 직장이 없어 한국으로 와 내가 지식 줄게 얘 이 개자식들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코로나가 왔거든 문재인 이 개새끼가 한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꼭 하려면 유튜브로 하도
아홉 명만 예배를 해라. 그랬더니 송광석이 계좌식이 청와대 가가지고 열아홉 명 예배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25개 교단장을 데려가서 신사참배를 했어. 송광석이 계좌식. 그러나 나는 절대로 굴복 안 했어요. 절대로 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처럼 주일날 예배를 계속했어요. 했더니 박원순 서울시장 이 개새끼가 우리 교회를 못을 박아버렸어. 문을 못 들어오도록 못을 박아버렸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고발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감옥 광장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법으로 우리 교회를 12가지로 고발을 했어. 근데 지난달에 100% 다 무죄가 되었어. 기가 막히게. 그런 목사 새끼들이요 하는 말이 그래요. 일제시대 때 한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회개하자고 할 길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신사참배가 나타났거든. 이게 코로나거든. 지들이 신사참배를 새로운 신사를 하면서 뭘 회개해. 회개하기니 개자식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악에 굴복 안 해요. 절대 굴복 안 해요. 여러분도 절대로 굴복하면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아야 니들 소리 지지 말고 하면서 예. 코로나 때 예배했어? 100% 다 했어? 미국은 원래 대법원에서 재판해서 다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도 법적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야 진짜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하여튼 내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 교회는 뭐 그래도 미국 교회 처음에는 좀 탄압을 받았지? 받았어? 근데도 예배했어요? 3개월은 예배 안 했어? 아니 3개월 동안 예배 안 했어? 니들도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걸리면 걸린 놈만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왜 또 들어. 우리 교회도 걸린 사람 많은데요 걸린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있으라 그러고 우린 무조건 예배 강행한 거야. 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얘기 한 3년을 내가 겪어봤더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독감하고 비슷해요. 첫째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들을 때하고 하루에 세 번씩을 콧구멍을 쑤세요. 주일날 예배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간 사람 얘기 다 알 거야. 정문을 딱 막아놓고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키트 검사를 해요. 키트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걸린 사람은 약을 줘요. 약을. 코프 시럽을 줘요. 코프 시럽을 하루에 두 개씩 먹고 집에 가서 3일만 기다려야 돼. 그러면 3일 후에 다 나아서 또 돌아와요. 감기만도 못해.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가 내 균이 내한테 들어왔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코로나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첫날 안 사람은 이틀이면 고쳐요. 이틀 몰랐다 그러면 나흘 돼야 나아요. 3일 몰랐다 그러면 6일 돼야 나아요. 일주일을 몰랐다 그러면 14일 돼야 돼. 열흘 동안 내가 몰랐다 들어온 지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실려가야 돼. 내가 딱 3년을 겪어봤어. 그래서 코로나는 일찍 발견하면 이거는 독감이고 뭐 감기만도 못해. 이건 금방 나와. 우리 며느리 양매리 알지? 양매리가 새벽 기도 나오다가 딱 잡혀서 걸렸어. 야! 나보라.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집에 가서 코로나 3개씩 먹어. 저기 뭐야? 호프 시럽. 그랬더니 하루 만에 깨끗하게 나왔어.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줬지요. 빨리 돈 내.
이건 위대한 걸 가르쳐줍니다. 이건 사실이야, 사실. 코로나는, 근데 우리 청교도 목사님 중에서도 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뭐 하다 돌아가냐? 믿습니다 하다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막 기침하면 피를 토하는데도, 주여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만든 자연 질서를 너는 어긴 거야. 약 먹는 것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이라고. 그 자연 법을 어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자연 법도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연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 안 한다고. 그거는 주님 한나라를 호출해요, 호출해. 여러분 호출 당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만든 자연법도 잘 지켰어요. 약 먹을 때는 약 먹고, 공포시험도 열심히 드시고. 아멘. 그래서 오래오래 살지어다. 그래서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예요? 이거 다 완성해놓고 하늘나라 가자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준비가 뭐냐면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성경 구조는 너무 쉬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딱 박아놨어. 뭐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야. 알았죠? 둘째는 뭐냐?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늘나라 승천한다.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을 만든다. 이게 복음의 한 세트였다. 그러면 보세요. 그 광물 중에서 보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아니 다이아 말고 가요. 말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수정이 있어. 수정. 수정 알아요? 수정은요, 큰 수정을 망치가지고 딱 때리면 쪼개져도 모양은 똑같아. 똑같이 쪼개져. 이해가 되지요? 성경은요, 전체를 다 하나로 봐도 복음이야. 장별로 찢어놔도 생긴 모양은 복음이야.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7대 명절이야. 자, 보세요. 7대 명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나타나는 형태만 달라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야. 한번 따라해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건 뭐하는 소리냐? 유월절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무교절은 뭐냐? 죽은 예수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다. 초실절은 뭐냐? 부활한다. 오순절은 뭐냐? 성령을 부어준다.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한다. 속죄절은 재림해서 성도들을 성결케 한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 결국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이 초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먹 지어봐요. 옆에 저기가 너 이거 알고 살았냐 물어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복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일까지 예배 이제 잘 듣는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은 것보다 효과가 떴어요. 성경 읽으면 뭐하겠어? 어? 까만 것은 그리요, 하얀 것은 종인데 읽으면 뭐하겠어? 그러나 이 전체의 도표를 보면, 내가 만든 이 도표를 보면 한 방에 이해될 수 있어요. 아, 성경 구조가 저렇게 됐구나. 창세기 1장이 다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가 딱딱. 이것이 옮겨간 것이 7대 명절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그럼 날 따라해봐. 아, 아 할 때는 좀 감정을 넣어서 아 되니까 꼭 말이야. 꼭 무처럼 아 이러고 말고 했잖아.
감정을 넣어서 이제, 하, 그렇구나. 아멘.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옮겨다녀. 이게 옮겨간 것이 성막이에요. 뭐라고요? 전부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옮겨간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다야, 성경 다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사건, 가정, 전쟁, 문화 모든 데다가 이 복음이 다 거기에 박혀있는 거예요. 이걸 캐내는 것이 능력이다. 그 여러분들은 뭐 캐낼 것도 없지.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아멘.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완전하게 알면 성경 다 아는 것 같아. 왜? 모든 성경이 똑같은 얘기네. 복음의 일곱 가지 설명하려고 그래.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딱 지금부터 내가 5분만 설교하고 나는 힘들어 설교를 못해. 내가 힘이 넘치는 장경동 목사한테 넘기고 내일 주일날 내가 또 설교하러 나와야 되니까. 자, 보세요.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어디냐? 종말론이야. 그 중에 다니엘서요. 펴봐요. 자, 보라고요. 내가 아까 그랬지. 주먹 다시 쥐어봐. 김치콩 또 한 것도 해야 돼. 너 오늘 복 받았다. 큰 복을 받았어. 아멘.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잡혀갔는데 바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첫 번째 꿈이 뭐냐? 동상의 꿈을 꾼 거야. 보세요, 동상. 동상이 동상 가운데 동상 있잖아. 근데 이 동상의 종류가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그래서 가슴은 은이요. 그래서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열 개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큰 돌이 내려오더니 발가락 열 개를 딱 때려버렸어. 때리니까 동상이 다 가루가 됐어. 뭐가 됐어? 흔적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지구를 덮어버렸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박사들을 다 불렀어. 여봐라, 내가 오늘까지 너희들이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걸 너희들이 다 처먹으라고 해주고 왜 너희들을 이렇게 준비시켰느냐? 이때를 위하여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이거야. 그랬더니 박사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제 말씀하소서, 그러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왕 치고는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야, 내가 꿈 내용을 말해주고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니들이 가짜로 풀러대버리면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럴 거 없다. 어젯밤에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말해봐라. 이 왕이 지혜롭단 말이야. 그랬더니 박사들, 역대 이후로 왕같이 무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도 바로왕이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해달라 그랬습니다. 야, 이 자식들 다 잡아! 쓰레기 같은, 다 불태워지, 다 죽여버려. 이놈들이 둘러대면서 말이야, 가짜로 해석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다 체포돼서 가는데, 군대장관 여기 세워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워보니까, 한 놈이 빠졌어. 다니엘이 빠진 거야. 이 한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새끼는요, 하루에 세 번씩 골방에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이상한 말을 해요. 데려와, 이 새끼, 데려와! 그 데려왔어. 야, 이 자식아, 너도 죽었어, 오늘. 다, 박사들은 다 죽는 거야. 왜 죽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다니엘이가, 얘, 이
판사판이 간다. 그래서 뭐라 했냐?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달라 그랬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계시가 안 내려왔어. 왜? 그래야 하루라도 더 살지. 믿져봐요 본전 아니야? 여러분들도 믿져봐요 본전일 때는 질러버려야 돼. 어차피 죽는 것까 아니야. 이 판사 판. 그래서 왕한테 갔더니 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꿈꾼 것을 너가 해석할 수 있겠냐? 해석할 수 있다. 아, 해석 말고 내가 어젯밤에 뭔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말할 수 있겠느냐? 하룻밤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하룻밤은 기다려주지.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니엘이가 밤새도록 체라기도를 하는 거야. 왕에게 보여준 똑같은 내용을 나한테도 보여달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 야 어차피 우리 다 죽는데 잠자지 말고 체라기도 하자고 같이. 할렐루야요. 그래서 연합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야.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10개요. 공중에서 돌이 내려오는데 발가락 10개를 딱 치니까 동상은 타작마당에 먼지처럼 겨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을 덮었다. 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알겠느냐? 압니다. 해석 말고 어젯밤에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걸 말하겠느냐? 그걸 모르고서는 내가 올 리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왕이요. 다니엘이가 이제 군기를 잡는 거야. 이 꿈에 대한 내용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어젯밤에 내가 철야기도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보세요. 자기 실력으로 알아들으면 돼 안 돼? 모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자녀가 공부해서 하버드를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들어갔다? 말도 안 하고 난리야. 남편이 돈을 세게 벌었다. 누구 때문에? 모든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더니 야야 잡소리 하지 말고 어제 꿈을 꾼 거 그것만 빨리 말해봐. 내하고 똑같은 꿈을 꿨는지. 왕이요 왜 이렇게 성질머리가 급하고 난리야. 자 어젯밤에 왕께서 꿈을 하나 꿨는데 요런 꿈을 꿨죠. 머리는 뭐요? 가슴은 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니엘아 이제 그만 말하고 해석 좀 말해봐라. 성질머리가 더럽게 급하고 난리야. 끝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쫙 설명한 뒤에 왕이여 이 꿈은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돌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지금부터 왕시대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금인데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가슴은 은인데 바벨론 나라 다음에 일어날 메데파살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단이 동로마 서로마가 나타납니다. 발가락이 10개인데 이건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때 돌이 내려와서 동상을 쳐보신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은 예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잘 있었지? 여러분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다음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성경 읽어도 다니엘서 몰라요. 그래서 정강훈이가 필요하대. 아멘.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이번엔 다니엘이가 직접 꿈을 꿨는데 큰 바다에서 짐승 네 마리가 튀어나왔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야. 두 번째 짐승은 곰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요.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뿔이 몇 개요? 10개야. 10개. 10개가 붙었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7장 2장에 나타난 계시가 대풀이에서 다시 나타난 거야. 이거 하나님은 계시를 말할 때 꼭 두 번 말해요. 요셉도 봐요. 7년 풍년 7년 풍년 말이야. 바짝 말을 마 소 그다음에 뭐 이사 똑같은 거네. 그다음에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법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합해서 말하면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사자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다시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 다시 발가락은 열 개요. 뿔은 열 개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2장의 계시와 7장의 계시가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그때 바벨론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에 세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질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한눈에 보여준 거예요. 다시 주목해요. 김치국을 또 한껏 난 이걸 가르쳐 주려면 아까워서 못 가르쳐 주겠어. 아까워서 못 가르쳐 주겠어. 근데 내가 왜 아깝게 생각하냐면 듣는 사람들이 정성껏 안 들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요. 백날 하는 거보다 나은 거야. 믿습니까? 주먹 치여. 너 오늘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자, 세 번째 기둥을 잘 보세요. 이 계시가 임한 이후에 다니엘이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 다니엘이 21일 금식한 거 알죠? 근데 그게 왜 했는지를 모르고 애새끼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라고 21일 새벽 기도해요 또. 그건 다 헛방이에요. 다니엘이가 왜 21일 작정 기도를 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뭐냐면 이미 다니엘에게는 두 계시가 임했어. 하나는 동상의 기둥이야. 또 하나는 뭐냐? 짐승의 기둥인데 여기는 모든 역사가 이방 제국 중심으로 되었고 유대인들은 없는 거야. 봐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지.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란 말이야.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배는 헬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진행되어 간다. 이게 다니엘서가 기록된 뒤에 먼저 기록된 뒤에 역사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먼저 다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 수술을 하다가 내가 죽었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을 내가 경험했어요. 주치의가 실수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내 목 속에 있는 그 석회, 돌을 긁어내다가 칼을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수술 끝났는데 마취해서 7시간 만에 끝났는데 머리를 못 드는 거야. 왜? 뼈를 너무 세게 잘라가지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인데 말을 자수했어. 목사님, 내가 의료사고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7시간을 다시 수술을 하는데 왜? 목을 못 드니까 목에다가 쇠를 박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목뼈가 이렇게 생긴 거야. 보세요. 내 목이 스스로 못 들어. 쇠를 앞에 박았어.
일주일 지난 뒤에 한 개 더 박아야 된대. 그래서 일곱 시간에 마취 수술을 한 달 안에 세 번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세 번째 수술을 할 때에 결국은 내가 죽음이 왔어요. 와서 퇴근하면서 그래. 집사람 보고 사모님, 요 수치 있죠. 컴퓨터 달라고 찍기 부부부부 하고 있죠. 요것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되려면 95 이하로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울고 우리 딸 한나도 울고 밤새도록 우는데 새벽 2시가 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새벽 2시가 돼서 됐는데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싹 빠져나오더라고. 다 나오더니 어두운 터널이야. 터널. 캄캄한 터널 쪽으로 쭉 빨려가다가 터널을 지나니까 눈을 뜰 수 없는 빛의 세상이 나타났어. 거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천당이야.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어. 내가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곳을 바울도 죽기 전에 먼저 갔다 왔어요. 내가 거기를 보게 된 거야. 봤는데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어요.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빨갱이 잡느라고 바빠서 간증을 못했어. 내가 200석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그래.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그때 천국에서 본 것들을 다 증언을 하려고 그래. 나는 그 전에 박영문 장로라고 내 친구였어. 장경동 목사님과 같은 친구였었는데 그가 천국 지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걸 보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늘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머지는 내가 200석 만들어 놓고 내 미국 와서 내가 간증 또 했게. 꼭 여러분이 200석 만들란 말이야. 200석 안 만들면 내 간증 안 해버려. 200석 만들래 안 만들래? 아니, 목사님 우리는 투표권도 없고 미국 사는데 어떻게 만들어? 한국에 있는 친척 친구들한테 전화하란 말이야. 전화. 뭐라고 전화해? 정다운 목사가 말하는 사람을 찍으라고. 300만이 다 후속이 지원하면요 승리해요. 알아들었지? 새끼 손 말았네 라고 약속 걸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찍으라고 지금부터 한국으로 전화할래 안 할래? 하기로 전화하면 새끼손가락을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카피해. 카피 다시 도장 찍어. 안 하기만 해봐라.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줬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야. 근데 내가 목사님들 붙잡고 30년 동안을 다니엘서를 가르쳤어요. 다니엘서 뿐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를 목사님들한테 모아놓고 30년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성경 공부시키는데 아주 내가 선수권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9만 8천 명의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가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내가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게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보니까 다니엘서는 짐승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짐승 알죠? 짐승으로 되어 있어. 사자요, 그 다음에 곰이요, 표범이요, 크고 무서운 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제국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머리가 일곱이야. 짐승인데 머리가 일곱 개가 달린 거야. 뿔이 열 개야. 다섯은 지나갔어. 하나는 있고 하나는 미래에 나타난다. 이랬어요. 모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거기 있는 거야. 자, 바다에서 머리가 나오는데 짐승 머리가 일곱 개 짐승이 나오는데 다섯은 이미 망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그게 뭐냐? 제국을 말하는 제국. 일반 나라가 아니야. 제국이야. 다섯은 망한 것이 뭐냐? 따라해봐요. 애국.
아시아,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게 다섯 개의 짐승이야. 망했다 이거야. 하나는 있고 뭐야? 로마야. 로마는 그 시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 한 마리는 자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잠시 동안 왕로를 산다.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나라야. 미래의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나는 이런 설명을 듣고도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데 나는 아주 선수권자라서 그 당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이 다 돼 있는데 그때만 짐승으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돼 있어. 중국은 거대한 용이야. 배에 발이 나왔어. 용인데. 그리고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중국에 중국. 와! 하면요. 이야. 미국은 어떤 짐승이냐? 병든 양이야. 미국은 이미 병들었어. 잘 들어야 돼요. 미국은 이미 주님 눈에는 병든 양으로 나타났어. 근데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났어. 이거는 원숭이 같이 오라무통 알아요? 오라무통. 오라무탕? 뭐야 그거? 고릴라 같이 생긴 거. 이를 킹콩 같이 생긴 이 김정은이가 사람인데 털이 다 나가지고 이빨을 벌리고 두 발을 들고 으아! 하니까 남한에서 똑같이 생긴 짐승이 쥐새끼만하게 생긴 것들이 따라서 해요. 깨깨깨 이래요. 요게 바로 주사파야. 이렇게 주님이 정확히 보여줬다니까 내가 그래서 애국운동을 잘하는 거야.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봤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두 발을 들고 우와 표를 하니까 남한에 있는 쥐새끼만한 똑같이 생긴 짐승이 깨깨깨깨 따라해. 그 개새끼가 문재인이요. 이인영, 문재인, 인종서, 이석기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쥐새끼 같은 짐승 깨깨깨 하고 난리야. 재밌지? 이렇게 재밌어도 조는 놈이 있어 여기. 할 수 없어. 그런 졸음의 은사를 받았어. 그거는 장영동 목사가 나와서 잠을 깨울 거니까 장영동 목사가 설교할 때 절대로 졸은 법이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장영동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조는 놈이 있었다. 그건 천연기념물이야. 잘 들어봐요. 그래서 깨깨거리는데 세게 손뼉을 칠 준비를 해봐. 세계 모든 나라의 230개 모든 나라가 다 짐승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나라는 염소요 뭐 어떤 나라는 뱀으로 된 나라도 있고 뭐 별 나라들이 다 있는데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된 나라.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니까 이 빛이 가는 데는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거야. 김정은의 오라무탕 같은 짐승, 김정은의 짐승이 픽 쓰러져 죽는 거야. 이게 압록강을 건너니까 중국의 동북삼성, 길림성, 또 요령성, 흑룡강성의 짐승들이, 뱀들이, 거대한 용들이 피피피 쓰러 죽는 거야. 북경을 가니까 북경의 용들이 다 죽는 거야. 상해가 다 죽는 거야. 광동권의 이 모든 용들이 빛이 가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이 빛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결국은 광동권을 지나서 이슬람의 강을 넘어 백투도 예루살렘에 부른 것은
내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 신영균 목사님, 뭐 오간성 목사님, 김충희 뭐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라 그랬어요. 그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이번에 내가 나는 입신한 것이 아니야.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서 왜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민족을 선택했어요. 하나는 유대민족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뭘 위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다. 요걸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가 왔어. 또 한 가지 민족을 택했어. 누구? 우리야. 대한민국.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재림을 위하여 택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란 걸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든 교포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주먹 따지. 옆 사람 따지. 너 그거 알고 사냐 물어봐. 미국 교포 300만원 다 선교사로 온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몽골하고 다르고 미국하고 다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주님 재림 직전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한. 믿습니까? 선교 한국을 한번 불러보자고. 그렇지. 아버지. 주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앉아요. 이제 다니엘서의 두 기둥은 밝혀졌어요. 따라하세요. 동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 다르다, 같다? 내용은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가 21일 금식이 들어갔어. 왜? 아, 계시가 나타났는데 왜 또 금식하냐? 여기는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거야. 그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이방 나라 중심으로 됐단 말이야. 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느부갓네살이요. 다시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고레스요. 다시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알렉산더요. 다시 두 다리는 로마요, 철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이거는 가이사요, 가이사. 로마의 왕제 가이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 그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후손들이 이방 사람하고 다 결혼해서 그냥 민족이 풀어져 없어지는지 도대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가 21일 금식 들어갔어. 하나님, 따라해봐. 하나님, 누가 이런 거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나오든지 무슨 뭐 짐승이나 나하고 관계없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애국자인 거야. 누구 같은 애국자야? 정광훈, 정광훈 같은 애국자.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승부를 한 거야. 다시 해봐요. 하나님, 누가 이런 걸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머리가 금이면 뭐 했어? 다 필요 없다. 다 이방 나라라 이거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미래를 보여달라고. 금식이 들어갔더니 드디어 71회가 나타났어. 9장이 나타났어. 그래서 다니엘서는 새 기둥이야. 2장의 동상의 기둥, 7장의 짐승의 기둥. 진짜 본질은 뭐냐? 9장의 70일은 나타났는데 이거는 짐승 아니야, 동상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민족에 대한 계시는 숫자로 보이려고요. 71회로. 아멘. 그래서 모든 종말론은요 71회에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종말론을 말할 때 마태복음 24, 25장에 너희들이 종말론을 알고 싶으면 다니엘이 말한 말을 했어. 예수님이 뭘 부족해서 다니엘을 말할까? 모든 종말론은 다니엘서로 시작해야 2단, 3단, 7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종말론을 갖춘 목사님들 90%가 2단으로 빠져요. 지금도요, 여기에, 내가 다 알아. 여기 뭐, 필라델피아, 내가 다 알아요. 어떤 목사가 개질하든지 다 알아요. 종말론 가지고 성도들 협박해가지고 벌써 후 3년 반이 지나가니까 빨리 은행에 통장 돈 찾아오라고? 야, 이 개새끼야. 뭐 666이 나타났는데 이마에 뭐 표가 있는 짐승의 표인데 자기만 그 표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너 이마에 표 있어. 내가 안수하면 그 표가 없어져.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종말론 가지고 사기치면 돼, 안 돼? 절대 여러분을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모든 성경에도 나는 도사지만 종말론도요 난 도사야. 잘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서 종말론을 배우고 내려오세요. 들을 만한 기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래서 이 71회로 끝이 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어. 다니엘한테 펄펄펄 내려오더니 다니엘아, 너가 금식하고 나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주려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국 악령들이 공중권세 잡았어. 내가 너한테 못 오도록 나를 막아서 21일 걸렸다. 첫날 응답은 첫날 떨어졌어. 여기서 참고해야 돼. 모든 기도의 응답은 첫날 떨어졌어.
근데 이 기도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은 기도해놓고 스스로 자기 기도를 부인하면 돼, 안 돼? 천사가 내려와서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21일 만에 내려왔다 그랬어. 드디어 내가 너에게 최고의 목마름, 가장 궁금한 것을 풀어주리라. 너의 민족의 역사는 동상 아니야. 짐승으로 말하지 않아. 71의 숫자로 말했는데, 힌트.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난다. 나타나서, 여봐라,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왕이 적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주워 먹어서 데려와서 우리가 포로를 종을 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한 왕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명령이 내려서 돌려보내라. 그런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계산에 들어가라는 계산이. 7일에가 지난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난다. 자, 그 후에 이루어질 해석은 내가 주일날 내일 설교 시간. 나도 드라마를 할 줄 알아. 그래야 여러분이 올 거 아니야. 내일 주일 설교에서 이거 정확히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 지 혼자 막 계산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내일 올래 안 올래? 그래서 71회니까 얼마냐 하면 이게 히브리의 표본 방법으로 71회는 뭐냐? 일곱 단이 70개라는 거야. 그 77이 49, 490년이라는 거야. 너희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동안에는 490년만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71회 중에서 7일이니까 77이 49, 49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계산 날짜까지도 돼 있어. 날짜까지도. 이게 성경이 이루어기 전이요 후요. 전이요 전. 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예수 초림,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시 62일에가 지나.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0일이면 69일에야. 이해가 돼요? 그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그때까지가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사용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가 끊어져 없어진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69일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일에 7년이 남았지? 요 한일에 7년이 요한계시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인데. 지금 내가 말한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99% 이단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야.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뚝 떨어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야. 나중에는 한일회가 다니엘서로 옮겨간 것이 7년 대환란이다. 이해됐어? 이제는 뭐 내일 알아도 되겠다. 뭐 이제 다 들었어. 해석돼서 그것뿐인 줄 알아. 정신 나가 소리하고 있었어.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은혜 받는 걸 이뻐가지고 내가 이 다니엘서를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자. 300만 이 미국, 캐나다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100%야 100% 교민청에 가입해야 돼. 내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민청을 선교단체로 내가 만들려고. 아멘. 이번에 가면 내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등록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830만 원 다 등록을 해야 돼.
해외 동포 팔린 사람이 왜? 이게 마지막 선교를 위한. 한번 해보실래요? 주먹 다 쥐어요. 주먹 다 쥐어요. 옆에 좌우 해봐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오. 그리고 가정, 개인, 자녀 하는 모든 사업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왜? 하나님의 복음에 줄을 섰으니까. 이해 됐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북한의 김정은의 짐승이 쓰러져 죽는 것을. 그런데 내가 이제 가문 운동을 이제 하는 거 봤죠? 그때에 내 가문 광장에서 설교하고 사회를 하는데 성령이 3년 전에 제브란스에서 나를 때려 눕혀가지고 셋째 안으로 불러서 보여준 것을 말을 하는 거야. 보고 있지. 이 빛의 출발점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광화문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니까 나에게 임한 계시가 하도 크므로 내가 교만하고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내 목에 뼈를 부셔놓고 지금도 난 길 가다가 높은 도로를 하나 쳐서 쓰러지면 바로 하늘을 가야 돼요. 목이 꺾이면 바로 가야 돼. 이래놓고 하나님이요 나를 써먹고 있다니까 하나님도 참 성질이 고약스러워. 좀 나도 장경룡처럼 건강하게 펄펄 뛰게 좀 해놓으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교만할까봐 나를 요렇게 모가지를 부러뜨려 놓고 이 계시를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 후에 깜빵 갔다 와서 지옥을 본 이걸 내가 또 설명해 줄 테니. 와, 기상천외. 자, 성경왕국 부르고 위대한 분강사 장경동 목사님을 소개할 테니까 장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아멘. 장 목사님은 절대 욕 안 해요. 절대로 무리한 언어를 사용 안 해요. 근데 어제 최초로 여러분의 분위기에 같이 동화하려고 이 씨발 막 이 소리도 하고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드디어 장경록도 정강훈하고 타락했다고 난리야. 그게 아니고 성경의 바울이 뭐라 그래서 유대인에 가면 뭐라고? 유대인처럼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헬라인에 가면 뭐처럼? 그러면 이런 집회 와서 장경동이가 옛날처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내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설교해버리면 안 되지. 왜? 여기는 정강훈이가 녹아있는 데니까 같이 욕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고 오늘 또 욕한다는 건 아니고 박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박자를. 왜 어차피 장경동하고 나오거든요. 생명을 연합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아멘. 근데 이 본교의 목사님이 또 나하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하고 MOU 한다 그래. 이 본교의 목사님은 복 받았어. 정나은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덤볐는데 이거는 복 받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역사가. 내 성질을요 장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내가 얼마나 의리파인지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 다 일어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수도 예루살렘까지 한번 가보자. 두 손 높이 들고 짧게 2분 동안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주여 성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